100% 라이브 뮤직쇼 생방송 캠프의 공유씨 안녕하세요. 아, 한진씨 안녕하세요. 우리가 2주 만에 음악 캠프 스튜디오를 찾았는데 말이죠. 이 나를 환영하는 이 팬들의 물결. 아 이러면 인기는 식을 줄을 몰라 어떻게. 공유씨 저분들 공유씨 팬들 아니거든요. 아 내 팬들 아니에요? 아니에요. 그럼 왜 저러지? 오늘 대단한 무대들이 기다리고 있어요. 4집 앨범을 발표한 아시아의 슈퍼스타 보아의 컴백 첫 무대 오늘 음악 캠프에서 최초 공개됩니다. 오 보아 아, 진짜 만나고 싶었어요.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. 나는.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? 근데 더 기대하셔도 돼요. 보아가 이번 앨범부터는요 소녀티를 확 벗고 성숙한 여인으로 변신을 하셨대요. 오 섹시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. 네 혼자 좋아하니까 좀 미안하긴 해요. 그래서 네. 제가 지혜씨를 위해서 아 깊은 소식 하나 준비했습니다. 네. 지난해 그랬나봐로 4주 연속 데이트를 기록한 김영중씨의 컴백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아 저 김영중씨 노래 들어봤어요. 너무 좋던데요? CD 사세요 그럼. 살 거예요. 자 1위 후보 소개해 주시죠. 네 2월 둘째 주 음악 캠프 1위 후보입니다. 3주 연속 1위 후보 자리를 지키고 있는 MC 몽 그리고 명품 목소리 박효신 씨가 다시 1위 후보로 올라왔습니다. 자 조PD와 인순이의 딜을 잇는 6월 둘째 주 1위 인생 역전과 명품 목소리의 대결이군요. 네. 자 새롭게 1위 후보로 올라선 명품 목소리 박효신의 노래부터 들어볼까요? 이제는 정상에서 부르는 노래 그곳에 서서